게임 된 거. 보기가 싫대요. 아, 힘들 것 같다고? 아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알았어. 치마 입었어. 언니? 머리랑 어울리는 거 입어봤어. 아니, 그게 아니고. 언니, 이제부터 남자라니까? 아, 왜? 나도 남자야? 어. 뭐야. 자, 여기. 1번, 봅니다. 근데 나 안 잡혔어. 한 100년 만이네? 니가 니 나이가 그렇게 안 됐는데. 이거 1번 볼게요. 와, 이지? 이거 뭡니까? 와, 이지? 이거 대명사이시라고 그랬지? 네. 은주, 그, 은찬아. 내가 왜 너한테 그 얘기하냐면, 일단 그 반하고 이 반하고 이게, 이 반에서 내가 문법 설명을 좀 해. 알았어?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문법 그런 거를 해. 문법이 좀 나와. 근데 이제 그 반에 비해서 여기가 문법 설명 좀 더 하고. 거기도 문법 설명해요? 이제 조금씩 하고 있어. 잘 알았어? 선생님이 지금 그랬잖아요. 이거 은찬이 어떻게 설명해 주냐고. 왜냐면 지금 이 상태로 쭉 갔다가 너가 이제 3월에 합류하면 내가 애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설명해놨을 거란 말이야. 근데 너는 처음 들은 걸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나중에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 오면요? 지금 오면 낫지. 나중에 오는 것보다 낫지. 자, 그러니까 네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한번 보라고. 알았어? 자, 이거 대명사 is의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것. 그렇지. 그것이라고 그랬지? 그거. 네. 자, 뭡니까? 이거? 그것은 무엇? 아니, 영어로 이거. What is it? 뭐 이제 그거 뭐냐? What is it?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 그렇지. 무엇이 이것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It's your birthday gift. 뭡니까? 그것은 너의 생일 선물이다. 오케이? 기프트가 선물인데. 기프트가 선물. 그래서. 기프트 맞아요. 진짜요? 뭔 줄 알았어? 저는 그냥 게임 카드. 나도 게임 카드. 게임을 얼마나 좋아. 자, 여기 2번. 그죠? 네.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is은 뭐라 그랬지? 맞아, 해석 안 하고. 해석하지 않고. 그 날씨랑 계절 시간, 요일, 날짜까지 명함으로 표현하는 그래. 어떻게 다 나오지? 괜찮아. 네. 비인칭 주어 뭔지 모르겠지? 애들 이번에 다 설명했어. 니가 움직였다 써. 비인칭 주어 it.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런데 자, 이거 뭡니까? It is fine today. Today. 자, 뭡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아. 자, it is fine. 여기서 fine이 뭐야? 그치, 좋은이죠, 좋은. 자, 좋은인데 이제 날씨가 좋다. 그러면 이제 날씨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렇죠. 여기서 이지, 비인칭 주어. 날씨를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이제 쓴다. 이렇게 했었지. 그죠? It's fine today.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t's. 이거 autumn. 발음이 autumn이에요, autumn.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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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뭡니까? 가을이다. 이 얼음, 그러면 이 가을이니까는 뭘 나타내는 거죠? 계절. 날씨. 이런 씨. 계절. 가을이 날씨냐?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가을이 autumn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죠. 네. 뭐죠? fall. 그래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다. It's fall. It's fall. 이렇게 할 수도 있다. It's fall. 아 가을이다. It's fall.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선생님 전 이 네모 상자가 싫어요. 네모 상자? 네모 상자 하고 있는 거 이 네모 상자. 나 여기 더 싫은데. 아 나 이거 싫어. 이거 쓰는 거 진짜 싫다고. 지민아. 네. 아니, 근데 네가 싫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보다 싫다고요. 이런 거 하는 거보다. 뜯은 게 너무 까워요. 그래요. 날씨. 아니 자, 이거 비인칭 주어 이제 사용해서 우리 말을 연결하시죠. 자, 1번 이거 하니까 이거 한글 보고 영어로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죠? 자, 1번 날씨. 자, 오늘 날씨가 좋다. 자, it is. 자, 날씨가 좋다. Good, great, or good. 자, 힌트는 왼쪽에 나와 있죠. Fine 나와 있지? 그대로 쓰면 돼요. 네? It is fine. 그 다음 이제 오늘이니까 today. 뭐야? It is fine today. 나와 있네. 근데요, fine이 좋다요. fine이 좋은. Today랑 good 같은 말. 뭐라고요? Today랑 good 같은 말. Today랑 good 같은 말. 아, today랑 나그 뭐냐, 굿이나 great. It is good today. 아, 이 날씨 할 때는 그렇게 안 써요. 날씨 할 때는 fine만 써요. 그럼요. Great. 날씨 할 때 great? 아니, 잘 안 써요. 쓰겠어요? 뭐라고? 쓰겠어요? 거의 안 써요. 자, 그러면 가을이다. 왼쪽에 나와 있죠? 계절이니까 it is autumn. 아요, 아. 아참인데 autumn. autumn. It is autumn. 자, 가을이다. 그다음 아침이다. 이거 아침이 시간을 나타내는 거네요. 그럼 아침이다. It is. 자, 아침. Morning. Good morning 하죠? Good morning. 오늘 몇 시간 주무셨대요? 아, 나요? 얼마나 잤냐고? 네. 어제 몇 시였더라? 어제 3시간? 쌤, 어제요? 새벽에 늦게 나요.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예요. 쌤, 그럴까요? 아니, 잘 되셨다 해도 자웅인데 1시간 걸려요. 네, 선생님 12시 끝나면 애들 달려주면 한 12시 12시 35분에서 한 12시 한 40분 정도 오거든요. 왜냐면 애들 집이 이렇게 쪼개 있고 저기 오리에놀이 있죠. 네. 그 거기에 사는 애들 있어가지고 쭉 해서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면 여기 이제 장 여중 쪽 갔다가 그 다음에 저기 IG 센터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미리체 갔다가 그 다음에 포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주공 1차 갔다가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태성 갤러리 있죠. 몰라요? 아따 너의 아파트 쪽 있잖아. 태성 갤러리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우드랜드 그쪽으로 다시. 네, 우드랜드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쪽 아니 오리 거기 갔다 오면 12시 한 40분 정도 돼요. 35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해야 돼. 정리하고 이씨 야 니들 먹는 거 쓰레기 같은 거 너
그걸 왜 누가 무섭게 새벽에 정리해요? 어, 너 그러면 무섭잖아요. 나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나는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 그러면요. 나는 나 혼자도 아닌데. 제가 하느님이랑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아 뭐야? 아니 깜깜해도 화가 무서워. 근데 어, 그 무서운 거는 이제 본인이 그런. 팔 들고 왔는데 하느님이 떼찌 어. 하고 있지. 에이 그건. 떼찌 하고. 어 아무튼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수업할 거 이런 거 자료 같은 거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선생님 혼자서 다 하잖아. 뭐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뭐 알바를 구해요. 알바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애들 하나하나 다 하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죠. 네, 제가 그래서 뭐 정리하면 집에 오면은 2시에서 2시 반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뭐 하면은 뭐 그래서 수업 준비도 해야지. 바빠 우리 봤거든요. 내꺼 영상? 근데요 어. 5시간 전에 어. 그 고등학교 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그 새벽에 올렸다니까. 그때까지 안 잡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때는 새벽까지. 아무튼 알았어요.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쉬울 것 같은데.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학교 선생님들 보면 조금 피곤해 보이지 않느냐? 아, 그래서 내가 저희 학생 하나도 안 피곤해 보이잖아요. 저희 우리 잠깐 갔다 오잖아요. 뭐 하고 있으면요. 오늘도요. 1교시부터요. 그 5교시 바로 한 4교시 절반까지 빠르게 주무시고 왔어요. 아 쌤 진짜 제발 오늘 진짜 저 안 진짜.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이제 요일이죠. 자 요일 자 목요일이다. 네. 자 목요일이다를 영어로 해라. Monday. Monday. 자, 이거 이제 요일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비인칭 주어 이스 쓴다 이거지. 그러면은 it is 자 목요일 Thursday죠 Thursday. 자 그런데 너희들 요일 쓸 때 맨 앞에 소문자야 대문자야? 대문자.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 너희들 내일 아니 너희들 이제 목요일날 이거 할 때 이거 스펠링 쓸 때도 대문자 소음자를 어, 쓰면 돼요. 소음자를 쓰면은 딱밤 맞습니다. 안 그리고 자 오케이 so it is Thursday. 쌤 진짜 시키고 싶은 사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다 들어가는데 Thursday. 다예요? 다지. 아 왜요? 아, 얘가 종이 줄 거니까 종이대로 해서 다 쓰면 된다. 아, 나와서 하나씩 쓰면 아이씨, 안 된다고. 니들이 지금, 요런 표현을 하지 마. 자, 날짜입니다. 9월 4일이에요. 자, 날짜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 뭐로 시작해야 돼요? It is. 그래요. 자, it is. 그 다음에 이제 9월 아 이거 September, September September죠 네 자 이 월 어, 이런 것도 뭐로? 대문자로 써야 돼요 네 그래서 September, spelling S 이게 Sep 그 다음에 Tem Septem 그 다음에 Ver 이게 September, September 은찬이 너 뭐하냐? 너 복습 다 했냐? 그러니까 니꺼 할 거 하면서 들으라고 한 결은 듣고 하나 그 복습하고 그랬지? 4 It is September 자 4일이면은 TH 4하고 뒤에 TH 4th 이렇게 It is September 4th 4리 자 이러한 거 있죠 얘들아 거기다 적어 이것도 복습해놔 어 이렇게 날짜 쓸 때는 이번에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는데 잘 봐 날짜 쓸 때는 뭐다? 서수로 쓰라고 그랬어요 서수 서수 기억납니까? 서수는 뭐 무슨 무슨 번째라는 거예요 무슨 무슨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저거
우리가 첫 번째라고 하면 이렇게 하죠. First 하죠. First는 어떻게 나타내요? 숫자 말 때 이렇게 나타내요. First. 저거. 이거 숫자 1이에요. 숫자 1. First. 자, 그 다음에 Second요. 거기 나왔어. Second. Second. 자, Second는 숫자 2에다가 ND를 붙이는 겁니다. Second. 이게 서수예요. First, second,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third가 있어요. Third. Third. 이거는 3하고 RD를 이렇게 붙입니다. Third.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TH를 붙이는 거예요. Fourth. 뒤에 숫자에다가 TH를 붙입니다. Fourth. 그 다음이 다섯 번째가 fifth예요. fifth. 이게 뒤에 있는 다 th를 붙여서 들어갑니다. 여기 세 개만, 이 세 개만 뒤에 모양이 다르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th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근데 th, 꼴랑지, 제비 꼴랑지, 번데기예요. 번데기예요. The fourth. Fourth. Fourth, fifth, 이렇게. 이거 써요? 이거 쓰고 이것도 복습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해봐, 읽어봐. First, 이게 second이요. Second, 그 다음에 third, fourth, fifth, sixth, seventh, eighth, ninth, tenth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게 서수예요. 몇 가지? 여기 5까지 해요. 12 할 때는 또 N 뒤로 끝나는 거. 뭐라고요? 12. 12? 아니요, 12는 12th예요. 12에다가 TH. 12th예요? 뭐가? 12도. 12도 TH. 어? 3개 빼고 1, 2, 3만. 이거 3개 빼고 1, 2, 3만 뒤에가 ST, ND, RD 들어가고 나머지부터는 다 TH를 쓴다고. 알았지? 이거 복습해와. 알았지? 네. 자, 이거를 이런 거를 서수라고요. 서수. 서수. 이런 거를 서수라고 하고 서수의 반대는 기수가 있거든요. 기수. 기수는 뭐가 있다? 기수는 이거예요. 1, 2, 3, 4 있죠. 1, 2, 3, 4, 5, 6.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기수예요. 기수. 우리가 이미 이런 걸 접근하고 있어서. 근데 너희들이 이거 헷갈릴 수 있지. 기수랑 서수라는 말 자체는 헷갈릴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런데 안 헷갈리는 말 해줄게. 거기다 쳐봐. 뭐라 그러냐면, 자, 이거 이제 간단한데, 기수에는 기억으로 시작하죠. 서수는 시옷이죠. 잘 생각해봐. 우리가 1, 2, 3, 4, 5, 6랑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거랑 어느 것을 더 우리가 자주 듣죠? 우리는 1, 2, 3, 4를 더 자주 듣죠.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억, 니은, 등을 비교할 때 기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러니까 기수가 우리가 자주 듣는 거. 그래서 1, 2, 3, 4. 알겠지? 이거 원래 머리카락 이렇게 떴대? 응.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자, 그래서 기수하고 서수 이런 것도 다 문법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리 한번 해볼게요. 자, 5m이다. It is. It is. 자, five. 근데 이게 숫자 2 이상이라서 미터 뒤에 복수로 써야 돼요. 그래서 meters 해야 돼요. meters. 이렇게. It is 5 meters. 2 이상이면. 그렇죠. 2 이상이면. 그 단위 뒤에다가 S를 쓰는 거죠.
is 5 meters.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명함. 그 다음에 명함. 명함이 뭐라 그랬죠? 뭐 밝고 어두움 이렇게. 자, 이거 어두워지고 있다. 그렇죠.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데 it. 자, it is. 그렇죠. 내가 어제 설명했지. Getting. Getting. 지민아. Getting 해봐. Getting. 근데 getting이 아니고 너 조금 너무 지금 이제 굴리고 있어. Getting이 아니고 getting. 약간 ding 해야 돼. Getting. 그렇지. Getting. Getting. It is getting. 그 다음에 어두운. Dark. Dark. It is getting dark. 이거 써볼 때요. 날씨, 계절, 시간 이거 다 적어요. 그런 거 써야 되냐고? 네. 쓰면 좋죠. 네. 또예요? 자, 이렇게 해서 됐죠? 난 끝났다. 그럼 오늘 딱 15분에 끝내줘요. 이거 지금 할 때 막 척척 오늘 빨리 시작했잖아. 자, 여기 그 다음 거 또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챕터가 뭐에 관한 거냐로 보면은 뭐지 이게? 이거 제목이 있을 텐데 너희는 거기 한번 넘겨볼래? 거기 제목 뭐라고 하는지?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이거 6의 소제목이 뭐냐고 이거 6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different culture 뭐예요? 다양한 문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캐나다 이제 그런 거고. 근데 그 어제 시험에서 문화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 어제 내가 틀릴 뻔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우리가 캐나다 퀘벡에서 그 문화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 제목 해볼게요. A letter from Korea. 자, 뭡니까? 여기서 letter는 편지예요, 편지. 한 편지인데. 엄마로부터. 코로나, 아니,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가 편지 썼냐? Korea. 한국으로부터 온. 한국으로부터 온 편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편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는 누군가가 편지를 쓴 거겠죠? 네, 이거 한국으로 온 편지잖아요. 그거 생각나요. 애들이 막 장난한다고요. 카톡에 있어요. 이건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편지라고 하면서요. 이거 안 보내면 죽는다고. 소원의 편지나. 그런 게 있어요. 맞죠, 언니. 자, 볼게요. 자, 이거 해봐. Hi, this is Jennifer. Jennifer. 자, 뭡니까? 안녕. 이것이 아니야, 이거는. 맞다. 여기서 this is는 나는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는 제니플러야. 제니퍼야. 제니플러가 아니고. 안녕, 나는 제니퍼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그 누구죠? 비행기 그 한 사람. 승무원 말고. 비행기 조종사요? 그러니까 그 조종사 뭐라고 그러지? 누구 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캡틴인데 한국말은 뭔지 갑자기 캡틴이요?
반장? 아니요. 기장이 나오나? 기장? 기자요? 기장. 기장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기장, 그 파일럿. 아. 자, 그래서 뭐 This is Captain Speaking 뭐 이렇게 합니다. 자, 제니퍼입니다. 제니퍼인데요. 자, 그 다음 또 해봐. I love you. 자, 이게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red. 이게 read냐, read냐를 잘 생각해봐. 아, 맞네. 자, 아직 모르는. 아직 모르는데 뒤에 걸 봐야 돼. 함께 봐야 돼요. 자, 해봐. I 뭔가 하고 그 다음에 your email. But couldn't. 이게 coul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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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ly. 그런 reply. Because I was in Seoul for a week. I was in Seoul for a week. 자, 그래요. 요거 한번 해 볼게요. 나는 이번에 왔다. 잠깐만. 야, 그러면 이게 현재가 과거나? 과거. 왜 과거야? 그, 저기 이메일을요. 쿠던트. 아, 저기 쿠던트 때문에. 그렇지. 쿠던트 때문에 그런 거야. 거기다 적어봐. 여기 쿠던트는 뭐죠? 캔의 과거형이죠. 알겠습니까? 네. 자, 거기다가 해. 그래서 이게 과거다. 이게 과거라서 요거를 red로 읽어야 돼요. red. 그러면은 뭐 뭡니까? 해석하면 나는 읽었다. 너의 이메일을. 그러나 뭐 할 수 없었다. 자, couldn't는 이게 그 can의 그거잖아. 그러니까 캔이 할 수 있다는데 couldn't니까는 이제 할 수 있었다는데 couldn't니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reply. 자, reply가 뭐야? 답장하다. 이게 re가 뭐라 그랬지? 다시라 그랬지. 그러나 답장할 수 없었다. 다시 뭔가 했는데 나는 답장할 수 없었어. 자, 약간 이메일 읽었어. 읽었는데 이메일이랑 답장을 못했다는 거야. 왜요? 자, 왜냐 나오지. 왜? Because 왜냐하면 내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뭐 그거긴 한데.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for 있죠? 네. 여기서 for가 뭐다? 뭐 동안이에요. 동안.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길이를 나타내. 알겠지? 내가 일주일 동안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답장을 못했어.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와, 지유 활짝 빡빡했네. 지민아, 지유 할 때가 아니고, 이거는 랜덤으로 보여준 거예요. 랜덤. 마치 뭐, 그걸 노리고 한 게 아니고. 그치? 지민이는 그거, 오늘 그거 복습 그거 얼른 하고. 아니요, 어디서 말할 거야? 제 목표 준비를 드시면요 제가요 찍어서 보낼게요. 이게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찍는 거겠지? 자, 이거 잠깐만. 너 뭐 할 거야 지금? 저요? 모르겠어요. 그냥 영화 봐. 싫어요. 뭐야? 그때는 이제 나가요. 왜? 안 나가는 거예요? 나도 너 얼른 복습해. 복습하고 올게요. 나? 네. 몰라. 할 거면 다른 거하고 안 할 거면 뭐라고? 할 거면 다른 거 하고? 몰라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뭐 하지 뭐. 그래요. 그만할게요. 그래. 해. 나부터. 제일 어려운 게 아니야.
봤어? 비슷해. 케이블. 아, 근데 좀 어려운 것도 있지. 아. 이스테블리시. 이스테블리시.